노래는 등장과 함께 소환사의 협곡을 뒤집어 놓는 것을 넘어 재앙에 가까운 무시무시한 성능을 보여준 챔피언들이 존재합니다. 아펠, 사미라 같은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챔피언들은 물론 3일천하 르블랑, 13단 너프 그브 같은 초창기 챔피언, 그리고 이 챔피언의 첫 등장처럼 말이죠. 과거 안티메이지라는 전략적인 가치와 광역 도발 궁극기의 파괴력으로 솔랭 및 프로 대회를 주름잡던 미드 챔피언이자 리메이크 이후에는 상대의 딜을 모두 씹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탱킹 능력과 일반 스킬 하나만으로도 펜타킬을 해버리는 미친 딜링 능력으로 원펀맨의 칭호를 얻으며 화려한 기한을 알렸던 챔피언이었지만 라이엇의 지속적인 너프 및 메커즘의 한계로 결국 1%대 픽률 지옥으로 추락해버린 비운의 챔피언이 있었으니 바로 위대한 석상 갈리오입니다. 대체 왜 유저들은 갈리오를 하지 않는 것일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리메이크 전과 리메이크 후 갈리오의 공통점을 꼽으라면 안티메이지 능력과 함께 단순한 스킬 구조를 떠올리실 겁니다. 좀만 기다리면 알아서 차징되는 패시브 석상의 강타, 그냥 날리면 두 갈래로 알아서 나가는 Q 전장의 돌풍, 날개 한번 자랑해주면 적들이 오빠 멋져요 하면서 달려드는 W 두란드의 방패, 그냥 돌진하는 이 정의의 주먹, 멋있게 날아가는 궁극기 영웅 출현까지 단순한 구조임에도 은근 연계나 활용도도 높아 쉬운 챔피언들이 절대 넘을 수 없었던 프로 모드에서도 쓰였을 정도라 별로 단점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스킬 구조를 가지고 있죠. 네, 스킬들이 하나같이 답답하다는 단점만 빼면 말입니다. 갈리오를 가끔 플레이해보면 답답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길에서 나눠주는 일회용 티슈처럼 필요할 때 꼭 없는 패시브, 예전에 비해 날갯짓이 시원치 않아 한세월 날아가는 Q스킬, 포징의 진심이라 모든 이동수단에 제약이 생겨버리는 W, 무릎을 꿇었는데도 추진력이 전혀 붙지 않는 E스킬, 간지와 속도를 맞바꾼 궁극기까지 거의 모든 스킬에 딜레이가 있고 뚝뚝 끊기는 느낌이라 많은 유저들을 사로잡기에는 호불호가 있는 구조라 봐야겠죠. 뿐만 아니라 벽도 못 넘고 끊기기도 쉬운 이 스킬과 궁극기 사용 시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단점으로 인해 화끈한 진입과 달리 어그로 핑퐁이 자유롭지 못하고 심지어 궁극기를 비롯한 모든 스킬의 쿨타임도 더럽게 길어 플레이하는 유저 입장에서 답답할 요소가 정말 많다 보니 성능이 받쳐주지 않는 그저 답답하기만 한 갈리오는 유저들의 선택을 받기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이, 그래도 픽 보고 뽑기에는 아직도 좋지 않나? 맞아, 메이지나 돌진기 있는 챔피언 상대로 뽑으면 좋거든.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물론 패시브와 W 방마저 증가에 마법 저항력 개수가 있어 메이지 챔피언 상대로 초반 우위를 가져오기 쉽고 W와 E 스킬을 이용해 상대의 진입을 끊을 수도 있으니 AD 챔피언이라 하더라도 나름 좋은 전적을 기록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정작 이에 해당하는 챔피언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갈리오는 AP 챔피언 상대로 유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을 완전히 찍어 누를 수 있을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저 개수를 가지고 있지만 마저템보다 AP템을 가기 때문에 갈리오의 마저와 상대 메이지의 데미지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고 주력 스킬의 쿨타임이 무려 10초, 16초, 7초에 계속되는 너프로 딜마저 너프되어 딜적인 측면에서도 한계를 드러내기 쉽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진입기를 끊을 수 있다 해도 순간이동이나 진입 속도가 너무 빠른 스킬이나 돌진기가 여러 개는 AD 챔피언을 상대로 이 스킬을 반응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보니 카운터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니까요. 즉, 두 가지 속성에 대항하는 메커니즘을 지녔으나 계속되는 너프와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아칼리, 사일러스, 카타리나, 에코 같은 진입이 단순한 AP 암살자들을 제외하면 굳이 메리트가 있는 픽이 아닐 뿐더러 챔피언 자체 성능에 의문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갈리오는 유저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이, 그래도 로밍 능력은 사기 같은데? 맞아, 거기다 한타 능력도 좋은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패시브와 Q스킬의 뛰어난 라인 클리어 능력과 궁극기를 활용한 운영적 요소는 말할 것도 없고 이니시에이팅, 아군 보호 및 탱킹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로밍 챔피언들의 약점이 한타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 솔랭뿐만 아니라 대회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았던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갈리오의 운영 능력이 현재 협곡의 상황, 특히 솔랭 환경에서는 활약하기 힘들다는 게 문제입니다. 타라인보다 미드가 로밍에 최적화된 라인이었던 이유는 협곡의 가운데에 위치해 동선이 제일 짧다는 점과 미니언이 가장 먼저 만나는 라인이라 이를 클리어하고 돌아다니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미드가 라인 클리어가 된 시점에는 다른 라인이 아직 정리 중이니 자연스럽게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구도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이를 활용하는 로밍 챔피언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였죠. 그러나 이번 라이엇의 대규모 패치로 전 라인 미니언이 만나는 시점이 똑같아지면서 갈리오를 비롯한 로밍 챔피언들이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상위 티어의 군림 중
중에 양심 터진 챔피언도 많지만 그런 챔피언들의 경우 라인을 버려도 킬만 먹으면 성장이 가능한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몇 번의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망하지만 않으면 언제든 복구가 가능한 챔피언인 것과 달리 챔피언이 가진 캐리력이 낮은 갈리오의 경우 말려버리는 순간 탱킹도 못하는 응원 토템에 불과해 성장을 담보로 로밍을 다니기에는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 한 게임 내에서 일어나는 교전의 수가 늘어나고 교전 사이사이의 간격이 점점 짧아지는 메타 속에서 궁극기 쿨타임이 긴 갈리오가 활약할 순간이 점점 적어지고 이로 인한 리스크 및 운영 난이도가 올라가고만 있는 상황인 마당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로밍을 당기는 챔피언도 점점 늘고 있다 보니 유저들은 굳이 갈리오를 픽할 이유를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는 갈리오의 픽률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워낙 리메이크 직후 원펀맨 임팩트가 크기도 했고 페이커 선수의 오연갈 같이 프로 무대에서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워낙 팀게임에 초점이 맞춰진 운영 방식으로 예전부터 솔랭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것도 있고 무엇보다 다른 로밍형 챔피언들이 더 재밌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솔직히 성능으로 보나 재미로 보나 야마카시, 치돌이, 미니언 변신수를 해대는 개꿀잼 챔피언들을 하지 누가 어기적 걸어댕기는 노잼 돌떡대 손 좀 봐줘야겠군.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